자, 주간 BH 시작하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네, 인트로를 맡은 김병준입니다. 오늘은 새로운 게스트와 함께 시작하기 전에 뉴스부터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 공유 바로 하도록 하죠. 네, 밤 9시에 또 이렇게 야심한 밤에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소식은 이제 전해드릴 소식은 그렇게 많지 않고, 세미나 소식이 하나 있습니다. 3월 9일부터 시작을 하는데요. 그, 유닉스트 이재현 선생님이 속한 그 연구재단 공동연구팀이죠. 그래서 이제 네트워크형 DH 교육 모델 개발 팀에서 별별 세미나라는 기획을 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제 특별한 주제의 세미나를 개별 대학에서 진행을 한다라고 해서 별별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한양대, 유니스트, 한림대, 가천대 이런 식으로 이제 쭉 주최하는 대학들이 있고 돌아가면서 이제 DH 관련한 사람들의 세미나를 듣습니다. 그래서 첫 세미나가 이제 3월 9일 한양대에서 주최하고 아주대 김서연 교수님의 그 이제 세미나부터 시작을 해서 서울교대 김소라 선생님 강의 이제 세미나도 있고요. 근데 지금 두 개만 일단 올라와 있는데 내려가서 이 구글 시트를 보면 알수 있습니다. 구글 시트 들어가면 이제 낙익은 이름들이 있을 겁니다. 네, 그래서 제 이름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왜 한국문학으로 돼 있지? 뭐 하여간 내 네, 한국문학 뭐 전공했으니까 학부 때 그리고 이제 김정하 선생님이라고 그 겨울학교에서 조교도 하셨고 지금 서울대 국어문학과의 국어학 박사과정 있는 김정하 선생님은 한국 어학이지만 한국 문학 주제 탐구하신다고 하고 그리고 심지석 선생님, 이미진, 조원희 선생님도 여기 오셨고 네 이민우 선생님, 안동대 그리고 박종희 선생님은 이제 정치 서울대 정치학과 교수님이시죠. 그래서 이제 그 아마 제 이거는 아마 그 아주대 이상국 선생님이랑 같이 쓴 논문인 것 같아요. 같이 그 연구를 아마 발표하시는 것 같고 그리고 제가 네, 시드니 대학교의 성함을 발음을 제가 하겠습니다. 네, 그 한국학 전공하신 선생님의 네, 제가 처음 보는 분이라 아마 그 디지털 휴머니티스 인 오스트레일리아, 네, 호주의 어떤 디지털 인문학 경향성을 보여줄 것 같고요. 김희진 선생님이 왜두번 나오지? 네, 하여튼 이건 잘 모르겠습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네, 이렇게 되고요. 지금 이런 식으로 앞으로 어떤 세미나가 있을지 이제 요일들이 확정이 되면 여기다 아마 추가를 해주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아마 모든 세미나가 다줌 혹은 가천대는 웹엑스더라고요. 웹엑스 추억의 이름이죠. 네, 웹엑스. 그래서 웹엑스에서 아마 하는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이런 온라인 세미나 들으시면 아마 많은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도 빨리 여기 제목 정해서 올리겠습니다. 네, 한 3일 내로 올려야 날짜 시간 변경이라고 적혀 있는데 변경 가능성이 있다는 소린가요? 김병주 선생님? 아니, 변경을 했다는 겁니다. 변경을 해서 제가 뉴스 시간이니까 제 근황도 좀 말씀드리면 3월 22일 날 독일로 출국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3월 21일 날 전날에 이거를 하고 나가야 됩니다. 원래는 네, 독일 가서 하려다가 시차를 도저히 그래서 제가 펠로우로 이제 독일에 나가야 되는데 그거는 제가 또 다음 시간에 그 독일의 특파원처럼 해서 컨텐츠로 만들겠습니다. 뭐 브이로그라도 하나 찍겠습니다. 가서 그칼 마르크스의 고향 뭐 이런 거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독일로 가는데요. 그건 나중에 컨텐츠로 만들어 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소식은 짧게 하고 우리 초대 손님을 모셔볼까요? 네, 그럼 뉴스는 여기서 끝!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